어머니. 폴로 대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세계 여행에 함께 나섰다가 여행 작가가 된 태원준 씨. 여행지에서 겪은 사소한 모자 간의 대화와 느낌이 담긴 책은 살아있는 여행기라는 호평 속에 벌써 네 번째 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계속 독특한 뭐 일들이 일어나고 뭐 황당한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교감이 굉장히 책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달에 한 도시씩 살아보며 2년 넘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 부부.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전세금을 미천 삼아 인세를 용돈 삼아 세계 월세방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 하기 싫어. 아우 귀찮아. 굉장한 유혹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 약속을 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이 기록을 멈추지 말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나만의 여행책을 쓰는 법에 대한 강의가 한창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생생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를 잘 떠올릴 수 없을 때도 있으니까 다시 생각하고 싶어서 기록하고 싶어요. 30년 가까이 20권이 넘는 여행책을 펴낸 이지상 씨는 글솜씨보다 중요한 건 여행에 대한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자기를 치유해주고 위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기 정리도 되고 미래에 대한 꿈도 키우게 되고.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행 관련 책들만 모아둔 북카페와 서점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권이라든가 그런 시간이 안 돼서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면 책을 찾아 읽고 그 약간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